저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정말 각광입니다. 백범 선생의 증손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고, 그분들은 아직도 곁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자고로 법과 역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위 보수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시켜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법치는 훼손되고 역사관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같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불어나서 이미 13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세 번째 발의됐고요. 기이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벌이는 막말 퍼레이드는 지켜보기 정말 힘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 주장하다가 퇴장을 당했고요. 박지양 동북아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또다시 제기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반국가 세력이나 일삼는 망언을 하는 참 희한한 상황에서 이제 보수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뉴라이트 99 인사가 역사 교육 관련 기관 25개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특히 역사기관 3대장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양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소위 역사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모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정치 쇼를 하더니 결론은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인사들로 정부를 메꾼 겁니다. 친인사 임명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방송 등 모든 영역에 임명됐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와야 한다는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위안부 강제성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제가 속한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 저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그동안 일삼았던 역사 망언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60년 전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에는 일본의 불법적 침탈을 인정하게 만든 조약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화 강제로 체결된 협약들은 전부 다 무효라고 2조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1910년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한일 병합조약,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일제 병탄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효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뭐냐 하고 물으니 기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침탈은 불법이고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윤 정권에 많으냐 되물으니 그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공직자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직을 줄게 뻔하고요. 대한민국 역사관은 물론 그렇게 국가관도 중요한 건 일본 마음 뒤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